확인. 네, 지금 검은 신화 50으로 했어요. 검은 신화 50 찍먹 가볼까용으로 해가지고 자 샵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참. 64,800원. 64,800원입니다. 이거 뭐한 20시간 걸린다던데? 28시간, 그러니까 생으로 하면 28시간 정도 걸리고, 그럼 저거 뭐 천천히 하려면 한 100시간도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가지고 놀수 있다는 얘기죠.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느긋하게 하면은 하루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3, 4시간 한다고 치면은 거의 뭐한 달은 가지고 놀수 있다는 얘기예요. 64,000원. 아씨. 고마워요. 예. 갈등했는데 야, 14,000원 더 줘야 되겠다. 야, 64,800원이야. 자, BC 에디션 디럭스 에디션은 77,000원인데요. 저기요. 77,000원인데요. 100풍 더 써주시면 안 될까요? 자, 지금 다운받고 있어요. 100, 몇 기가짜리예요? 104기가짜리예요, 104기가. 아따, 좀, 후아웨이 조금 저거 하지, 디럭스로 좀 샀어야 되는 건데. 디럭스로 사야 되는데. 그리고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검은 신화 50을 일단 다운 받아봤고 지금 이거를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남았죠?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되기 전까지 한번 이 검은 신화 5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 게임입니다. 중국 게임. 아, 중국에서 최초, 중국 최초 트리플 A 게임. 이 트리플 A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급이에요. 가장 최상위 레벨의 퀄리티와 제작금을 들여서 최고 성능.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죠. 수천억을 뭐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이상의 기술이 없다. 예, 더이 이상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그 게임이라. 그게 바로 트리플 A. 게임에서는 트리플 A라고 하거든요. 영화에서는 블록버스터라고 하고 그 최상위급 게임이 이제 중국에선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게임으로. 그런데 진짜 잘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게 한국 게임이 지금 중국한테 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 배경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와, 그래픽하고 기술력이 어마무시하고 무엇보다 부러운 게 중국 전통의 문화. 서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유기 여러분 아시죠? 서쪽으로 유랑하는 이야기의 서유기, 서쪽으로 유랑할 기행, 뭐 해가지고 서유기, 손오공이 주인공이고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불심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그 82개의 그 시련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50을 주인공으로 서유기 50을 주인공으로 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 자자라 드래곤볼 에너지파 예 거기에 손오공하고 이 50하고 서유기 50하고 같은 50이라는 겁니다. 예, 너무 부러워. 일단은 제가 그 썸네일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이런 기술력이 중국이 이걸 해냈다고 처음에 솔직히 안 믿었어. 아, 정말 우리가 중국한테 지는 거야? 아니 공산당한테 질 수는 없는데 씨발 너무 부러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3플레이 게임을 몇개 만들긴 했는데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게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중국은 최초로 3플레이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드는데 전통 아시아 정통 문화 그 아시아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요. 몰라, 일단 2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이50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원래 중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나라잖아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한국을 소중국이라고 하기도 해. 문화를 너무 좆밥으로 여기는 나라라 가지고
막 마약이다, 뭐 중독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문화를 정말 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 중국이 규제라면 서러운 이 공산주의 중국이 이 검은신화 50의 전 세계 대흥행에 흥분을 했어. 이 정부도, 이 정권도, 중국 정권도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막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 다 나와가지고 우리 검은신화 50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은 정부에서 그냥 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나라라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어. 이때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게임을 마약이다 막 그러면서 스스로 단속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렇지만. 근데 이 게임 하나가 지금 중국의 문화, 게임 문화와 예술을 지금 뒤엎을 분위기야. 왜 나라에서 지금 지원하고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막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지원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를 정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래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한국도, 한국이 문화로 중국한테 져서 되겠냐, 이 말이지. 말이 안 돼. 아, 나 너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 트리플 A 게임은 서양 역사,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뭐, 만든 거는 좋아. 기쁘고, 나도 너무 그게 보고 싶어서 트리플 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하긴 했거든요. 아,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이거 1등이다, 최고다 하면서 나도 방송을 많이 하고 영상을 찍고 게임을 했는데 필사를. 근데 그건 서양 미래 그 성경이죠, 성경. 서양 종교인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의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는 없습니까? 한국 전통 문화는 없나요? 그리고 저 피의 거짓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피노키오 서양역 문화잖아요. 피의 거짓도 트리플 A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잘 됐어요, 그것도. 근데 아, 누가 구애하기 하냐고? 내 지금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야. 근데 이게 서양 피노키오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없나? 씨발, 없나? 아, 진짜 없는 거야? 홍길동으로 한다고? 아, 그럼 생각보다 진짜 한국에 그 영웅으로 칭송할 문화가, 내세울 문화가 진짜 없다, 없나? 아, 씨발, 진짜 없는 거였냐? 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인데, 씨발, 다른 나라 외국 서양 문화 카피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발전시킨 문화밖에 없나?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할수 있어. 근데 또한번 했던 거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한 2번, 2번, 3번 정도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했던 거또 하면 또 약간, 스토리를 다 아니까 조금 재미는 반감 되겠지. 근데,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도 한번 보고 나면은 처음에 와 명작이다 대작이다 하고 재밌어서 다시 보고 저거는데도 뭐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죠. 아, 됐습니다. 아, 이제 플레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플레이하기. 잠깐, 새 게임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자, 처음부터, 오프닝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기절군. 퇴짜. 퇴짜. 이민고수는 시작. 새 게임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아, 하드 갑시다. 설정으로 그러면 하드로 가나요? 설정, 모드. 모드 설정은 없는데? 컨트롤 설정, 이건 게임. 앵글. 앵글 좌우 완전. 디스플레이 사운드? 아, 모드가 없나 봐. 모드 조정이 없나 보네. 그리고 또 솔직히 게임을 그거 뭐고 한번 깨야 보통 그 하드 모드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소리 안 나면 설정했었어야지. 나오는 줄 알았어. 내가 잘안 들려가지고. 두둥 소리 나나요? 오. 자, 지금 하던 시작. 자, 무공과 신통력. 무공은 몸과 무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통력은 법술과 효과를 향상시켰습니다. 아, 이게 로딩이구나. 머리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로딩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눌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로딩 중인 거 봐요. 이제 새 게임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오,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들려 이제? 오, 아까 전하고는 좀 다르죠? 오, 휙휙. 진동 막 옵니다. 여유봉 흔들을 때마다 옵니다. 배경 멋진 거 보소. 우리 아시아의 이게 소나무 느낌 빵이야. 와, 소나무네. 군둔! 야오! 자, 켄상과 아트짱은 군둔을 탈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탈수 없는 군둔. 야오! 사운드 들립니까? 아, 이게 아시아. 안 들려? 진짜. 아, 그러니까 트리플 A 게임을 만들어도 이게 보통 문화를 좀 녹아 내면서 만들면 진짜 감동돼.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나 뭐 고조선이나 뭐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게임, 그러니까 트리플 A 게임 못 만듭니까? 아. 배경 음악도 갑옷, 그 동양풍의 갑옷 디테일 보소. 시도해볼 생각이니? 네가 해볼 거라고? 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보냈습니다. 让你小子带些虾兵蟹将过来虚张声势，又想唬我回去做神仙，我也懂。我不懂的是，你他娘的杀我猴子猴孙！多读书，哎，文书你哪里查出这块的？去吧，你超有。 서유기 기본 이끌어주는 강아지 누구? 아, 얘가 또 다른, 얘가 아까 전에 그 변신해가지고 싸우는 멍멍이. 아, 부처님으로 나와야지. 원래 제천대성 손오공이 솔직히 부처님 말고는 다 이기잖아. 다 이겼다 나. 아, 부처님이 이거 지금 이런 멍청한 개를 봤나? 무엄하다. 얼른 물러서지 못할까? 다른 애군. 都记好了，他不是只普通猴子，他是有功的猴子，是封过佛位的猴子。这里除了我，没人配与他单挑。猢狲的猢狲。 짱 까고 싶었구나. 원숭아 이미 한번 내 손에 패배한 놈과 다시 겨루고 싶은 마음 없지만 이렇게 한걸 어떻게 했느냐. 내가 다 진다면 내가 천성으로 너를 돌아올 것이고 저들은 이곳에 나와 화가산. 화가산이 원숭이 무공산이죠. 만약 내가 진다면 트위머스 그대로 물러서지 않다. 그들은 역시 화가산을 쓸어버릴 것이다. 화가산이 손오공 고향이죠. 화가산의 왕 대천대성 손오공. 고달픔 인생. 진정으로 저쪽으로. 아, 자막 너무 잘안 보인다. 좀 자막 좀 크게 해놓을 것이. 그 이야기 많더라고. 자막이 안 보인다고. 자막 너무 작다고. 这么多年了。 사막이 코딱지만 해. 아, 근데 너무 크려가지고 보는, 내가 지금 큰 화면으로 보는데도 잘 못 봐. 게다가 중국 애들이 솔직히
짧게만 알았는데 항상 길어가지고 자막이 읽을 시간이 없네요. 이마이 누나를 뽑아다가 말만 보고 나머지는 또 솔직히 중국말이 조금 깡꽁꽁 하는데 벌써 내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존댓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빨리 한번 깨볼까요? 얘 오프닝이라서 피통은 없네요. 오라차차 S3로 카이튼 항구 홀드. 아까 전하고 회피하고 다르다. 가정부에서 다시 찾는 거죠? 그렇죠. 아하! 아하! 피하고. 그렇죠. 반대죠? 회피. 어? 아, 점프 버튼이 헷갈렸어요. X가 점프 회피에요? X가 회피. 이거는 아직 모르겠네. 아, 있구나. 오줌! 그렇지! 아, 길게 눌러야 되는 거야? 오줌! 가자! 바위 육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아, 기술을 배웠습니다. 네. 발수를 누른 채로 세모네모 아육신. 아, 이게 가드군요. 아육신 피하고. 어? 어, 숙설비 맞은 것 같은데 나? 긴장. 네? 어! 패키 버튼을 바꿔야 되겠다. 키버튼 5버튼 해야 돼. 아, 육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라고, 이거 공기술! 그렇지! 이거다. 근신술! 다 모드여도 그 뭐 한 천자문 정도만 해도 대부분 다 저거 될 수 있어요. 근데 천자문도 우리는 못 외웠다는 한국 못 외운다는 거? 한자가 좀 빡세긴 해서. 아, 또 맞은 것 같아. 어, 너 좀 세졌다. 세졌다. 피통이 없기 때문에 지지는 않겠지만도. 아까 전에는 한 대도 못 때렸던 것 같은데. 필살기까지 때리네, 뭐. 꽃챙이 채네. 그렇지! 여기! 그렇지! 해피. 무슨 수면 오고? 예, 워낙에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략이 안 되는 이유도 그 한자가 또
문제가 돼. 너무 하다가 너무 어려워. 오, 거의 뭐 하다 없었구나. 우와, 거인도 그냥 수도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트리플 A라니. 게다가 이게 아시아풍이라는 거야. 아시아 볼 때까지 이런 영화 같은 게임들이 다 서양 가보고 뭐 하잖아. 칼을 받아. 이제 도끼 같은데요? 번역 잘못된 거 아니야? 내 도끼를 받아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약간 줄였어. 게임 소리 잘 나라고 내 목소리를 약간 줄였어. 小外甥，这就是您说的单挑。 그러니까 게임 소리 안 날 때 말해야죠. 我正在和你舅舅去山里会会。 도망가. 그냥 오리지널로 가도 됐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원래 부처님한테 까불다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산에 처박히는 거잖아요. 바위 산에 처박히는 거잖아요. 얘 누군데 나와가지고 오공을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머리띠까지 이거로 족쇄머리띠 이거를 왜 얘가 주냐? 족쇄머리띠는 상당 뽑다가 주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는 예, 족쇄머리띠 이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없어요. 여기서 바위산에 갇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봉인됐는데 몇천 년 후에 이제 삼장법사가 여기서 꺼내줄 테니까 이 오라를 받아라 받을 테냐 알았어요. 孙悟空의 마지막의 이야기. 이런 오리지널을 약간 비틀면은 이게 생깁니다. 반발심이 생깁니다. 한 시간밖에 안 됐어. 한 시간밖에. 근데 아직까지 오프닝이야. 현지는 한 시간인데 한 시간 됐다고 알람 뜬 거야? 근데 아직까지 오프닝이 안 끝났어요. 하지만 누가 천지를 내려놓고 환희有些人倒是越发放心不下 돌에서 깨어날 때 이제 삼장법사가 나와 함께 서역으로 가겠느냐? 네가 너무 팔불출이니 머리띠를 하거라 해가지고 까불 때마다 아냐바라밀 바냐바라밀 하는 거. 머리 내 머리 내 두개골 깨심 이렇게 해서 말 듣게 돼. 我打小听人说齐天大圣的尸身就藏在里面. 손오공이 이 바위에 속히 들어있다고? 그는 하늘에서 난 돌원숭이라 불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불행하게 육신이 죽었다. 영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섯 개의 영물이 된 채 각각의 세상을 죽은 거구나. 거기서 죽어서 이제 영혼이 흩어졌구나. 그 영혼을 흩어진 영혼을 다시 모음에 이제 손오공이 부활한다 이 말이네. 내가 손오공이 그 조각난 여섯 개의 영혼 중에 한 명이군요. 내가 주인공이 오공의 왜 이렇게 했을까? 이야기를 왜 이렇게 꼬았을까? 但你们只 다시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이제 보이네. 역시 영화나 작품은 두 번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흩어진 오공의 영혼을 모으는 여행을 하는 거고 또 나오겠습니다. 영물을 전문 보아 화가산으로 돌아오거라. 다시 봐도 중국의 참 중국산 중국 풍경이 참 신비롭고 오묘해. 아, 공산주의만 안 했어도 중국이 솔직히 아시아의 탑인 건 맞죠. 아, 공산주의 해도 탑이긴 탑이지. 잘 만들었어요. 진짜 멋있어요. 아. 불이 비치는 검은 구름.
솔직히 한문이 어렵긴 하지만은 멋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한문을 쓰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화자에 빛을 흙, 이건 건물 흙에 구루 문자 중간에 두 번째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아 이거 안 넘어가. 요새 검은 굴, 불이 붙이는 검은 굴. 불명흑전, 흑운이지, 흑운. 구름은 검은 구름이죠. 흑운이었어, 흑운. 야, 참 배가 고팠는데. 복숭아가 맞군요. 맛없어. 날려 쓰는 건 멋있게 쓰려고 우리 한글도 막 멋있게 쓰라고 글자 막 날려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날려 쓰기까지 하면 알아보기 정말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문이 어려워가지고 세계화 되기가 힘든 거예요. 한글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저거 되는 거야. 전 세계 기본 언어가 될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손 잡는다고 어렵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한문을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글자도 이만자는 외워야 된다. 일본이 족가리고 한국이 갓나고 북한이 빨갱이 중국은 짱꼬지, 짱꼬. 짱꼬를 넣어. 짱깨라고 하죠, 짱깨. 비하하는 말은 잘 만들어. 하여튼 아 잠깐만, 회피 버튼 잠깐 바꿔야 되겠어. 나 이거 점프 버튼 안 나오는데 이거 회피 버튼 할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어렵네. 아이 둘 셋. 잠깐만요, 설정에서 해피 버튼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해피 버튼이 X 부르기죠. O 버튼을 해피로 할게. 여기 됐다. 됐어요. 무게 부르기. 맨 공격 버튼은 원래 공격 버튼도 바뀌네. 여기에 맞춰요. 유형 두 개밖에 없잖아. 공 돌리기, 술 마시기, 포션이고요, 왼쪽 게. 아, 복두님 어서오세요. 지금, 검은신화 50,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유형 1에 맞춰야 되겠네요. 아, 이거 구르기 버튼 바꾸기는 안 되나? 안 되네. 유형 1에 맞춰야 되겠네. 어서오세요. 12시 넘어가기 전에 해킹. 이야, 빠샹! 50 인기 너무 많아요. 엄청 재밌어요. 일단, 눈뽕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다니기만 해도 재밌어요. 배경이 너무 디테일하고 멋있어요. 지금 화질이, 일단 최대치로 출력은 하고 있는데, 송출은 하고 있는데, 제 화면하고 방송 화면하고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게 와, 저는 저화질로 승부하겠습니다. 최고 화질로 하긴 했는데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이 제가 송출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아, 괜찮습니까? 와, 이거 그냥 구경만 해도 안 싸우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재미가 있어. 멋있어가지고. 이게 세이브 포인트인 거예요. 이제 첫 세이브 포인트.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다시 시작했죠.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이래서 아트적인 영혼들은 눈뽕을 일단 우선적으로 시켜줘야 돼. 토지신. 이분이 얘가 저거 정지 도술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니까 닮았어. 닮았어. 손오공하고 닮았어. 손오공의 영혼이 맞는 거, 환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손오공 본인이 아니네, 시작할 때 보니까. 관음 선언이다. 서유기를 약간 좀 비틀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군요.
那场大火哟，这个都喷土地南巴拉没。后来呀、啊，这禅院又被重建，蒙斯特还是两个。可人心，저이거지금아트장이저거해줘가지고감사합니다총장有什么用呢？쓰러져간사단을복구아이고그러니까최신작으로조금많이이렇게해가지고레고스타워즈아게임요레고스타워즈게임이게점프아이거점프하고점프하고회피하고버튼좀바꿨으면좋겠구만포션이이건가잠깐만포션먹는건나중에아이고모선형 PSP 방송예정입니다겁나할거많으나 할거많죠이게지도가없어가지고지도는없는데분기점은엄청나게많은것같아와이거물흘러가는거봐어허여기또있네아여기여기가든가여기패링인가여기포션이네포션아포션어떻게치는거야아시는김프로불편게임이죠들어가는거야아그거독이었나보네뭐야뭐야아이친구를따라가야되는모양이네세제파중요세군중요물품안가집니까이게그보이지않는벽이군요모넌월드도해드려야돼아가지고있는거있으시면은타이틀닫고한번씩돌아가면서하는거하는거죠저는이제타이틀이별로없어가지고방송에서할수있는건다해야죠잠깐만길이어째요 길치큰일났다이제숲에서뭘찾으라는거야어디가어딘줄알고아까전얘쥐새끼이쪽으로가던데여기벽이에요보이지않는벽이라는게그거군요예보이지않는벽때문에많이곤란하다고하던데이게보이지않는벽입니다이게안지나가지네안가지네여기로아까전쥐새끼넘어가더만잡는거없냐잡고점프이쪽인가아니숲에길이어디있어저쪽인갑다아저기다보스다처음은움직이어허아따해피버튼이이제시작돼가지고야이거센데요소리병포션이게스텔라블레이드할때그아니그뭐그다른게임할때하고좀웬만하면키를좀맞춰줬으면좋겠어 헷갈려적응하려면또시간걸리잖아아이거뭔가아이게저스트패링인가뭐저스트해피인가뭐아이고약간소울류약간그러니까완전소울류는아니고저거랑비슷해요그갓오브워나뭐그런느낌아이거피하기힘든다네갓오브워느낌약간회피도있고가드도있고한데
죽는 겁니까? 소리 저거구나. 타이밍 적절하게 약간 소울류 약간 섞여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술법 같은 것도 있으니까 도술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진행이 가도부어랑 가도부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 제작자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술 가르쳐주시면 아까 전에 정지술 네. 정지술 자연스러워요 연결 네. 전투 중에 바로 영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뭐해 뭐해 뿅 마법 소녀 마법 할배 뿅 손바닥에 덫이 생겼어. 이번에 저는 이 정지술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된다. 이거 위험할 때 이제 뭐든지 도술로 멈춰 할 수 있는 누런 것도 상대하기는 그만할 거야. 잠시 스스로 지킬 때나 사용하거라. 지금 이 놈들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정지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프롤로그 때 해봤어요. 해피해피 와 죽는다 죽는다 와 세다 한 방만 봐도 피다는 거 포션 없어 잠깐만 아 나 참 여기서 지면 좀 욕먹겠죠? 어 두 번 아 이게 저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피해 피피 씨 피피피 강타 아차 포션 어떻게 채우는 거야? 잡았어요. 나이스.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 이 문지기였으니까 문 뒤로 가야 되겠죠?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 나 길친데. 수행 특성 수행치를 열어 특성을 터득하세요. 도행을 일정량 쌓을 때마다 특성 시를 부활 소신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제 스킬 업하라는 거죠? 여기서 수행 아 이게 기력 이제 이게 스킬인 거죠? 이거는 뭐야 레벨 1당 달리기 시 기력 소모가 감소합니다. 레벨 1당 구르기 시 기력 소모가 감소합니다. 뭐부터 모아야 될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정지술 정지술 좋던데 지금 내가 에너지가 2밖에 없는 거 오른쪽 끝에 포인트가 2인 거죠? 정지술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길게 눌러 레벨 1당 정지된 적을 명중할 때 입히는 피해가 증가한다. 이거는 가벼운 곤봉으로 적을 명중할 때 다음번 정지술 지속 시간이 다소 증가합니다. 아, 특성치가 이제 2인데 1씩 올라가는 거나 묘술 봉술 이거보다 봉술 요건 아직까지 배우려면 멀었고 요건 뭐야 레벨 1등 곤봉치를 1스택 소모 후 회복할 수 있게 생명치가 다소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생명치인가요? 기력 육체 단련부터 가야겠다. 아 이거구나 생명치가 다소 증가합니다. 아 이거구나 피부터 일단 예 가도 그 스킬 트리가 조금 요렇게 돼있어. 생명치를 조금 일단 올립시다. 트로피를 특성 가고 그다음에 이게 생명치 올리는 그거고 이거는 뭐야 레벨 일단 기력이 다소 증가합니다. 기력은 뭐야 아 스태미너 일단 생명치는 좀 올리고 맞으면 아프니까 덜 적으려면 피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무예는 뭐야 봉 돌리기를 시전했습니다. 사방으로 봉 돌리실 때 전방으로 이상 봉을 돌리면 아 봉 돌리면서 적 공격을 저거 해주는 거구나. 자신 주변을 번갈아 회전하면서 탄환을 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건 그냥 한 개네.
그거는 뭐야? 이게 이거는 방어 기술이라니까 이거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 게다가 일단 뽀대가 납니다. 피통만 좀 뽀대 나는 거 먼저 배우고요. 됐어. 이게 두 개밖에 안 돼. 됐어. 나 피통을 조금 저거 올려야 돼. 요거죠. 오, 가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됐어요. 아, 들겜. 예, 네, 잘 주무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어디서 소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오? 저기다. 아, 그러고 보니까 쿠션 없군요. 쿠션. 쿠션을 어디서 얻어요? 잠깐. 공략 같은 거 있어야 되나요? 행랑. 해당 아이템 축지. 이건 뭐야? 제자리에서 축지법을 사용하면 영혼의 육체 이탈하고 전도. 순탄치 못할 때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제자리에서 축지법을 사용하면 영혼은 육체에서 이탈하고 이전 토지신 사당에서 혼을 다시 불러 부활석인가 본데? 오행기. 아, 이런 설정 책도 참 동양적이고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저거고. 여행기. 엘투알투. 아, 요건 이건 뭐야? 합편 무명실. 아, 디아블로. 허허, 인삼.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약 만들 수 있는 모양이네. 아이템 돌릴 수도 있네. 악취를 시험을 쳐보겠어. 부처 머릿속에 숨겨진 보물은 어떤 쓰임새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퀘스트 아이템인 모양이네. 장비. 수행, 공수. 신통력. 아, 이것까지는 좋은데, 포션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보이지 않는 벽이군요? 아니, 배경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산속인데 못 가는 곳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절벽으로 아예 해놓든가. 못 가면 여기서 왔죠. 좋아요. 진짜 큰일 났다. 길을 모르겠다. 이 숲에서 아, 이쪽에 좀 길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요? 야, 근데 배경이 진짜 숲을 헤치는 느낌이네요. 늙은 인삼. 인삼 많이 모아놓으면 이걸로 이제 포션 만드는 모양인데. 아, 맵이 없어. 아니다. 자꾸 회피 버튼하고 점프 버튼하고 헷갈려. 위치가 조금 많아. 정지수.
이거 진짜 이거 깨기 힘들겠다. 이거 포션이 없으니까 포션을 어디서 얻을지를 모르겠으니까. 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보다. 이쪽이 정해진 길인 것 같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야죠. 깨지나요? 우와! 깨지나요? 오브젝트. 괜찮네. 아, 자선. 연출 짜네. 역시 중국답다 진짜. 뭐 저팔계? 저팔계도 나온다고? 아, 중간중간 영상 진짜 동양적이고 중국적입니다. 특성치 1. 아, 이거 레벨 업했네? 특성치 생겼네? 그럼 피총 좀 올릴까요? 길게 눌러 터득. 피통. 피통 좀 채워. 피통을 채우긴 했는데. 항아리, 이런 사소한 항아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놓은 거 없어. 괜히 트리플레이가 아니네. 인담. 아이템 같은 거좀 주워 먹어 가면서 가야 천천히 갈게요.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이. 다른 거 없어. 배경 만들어 놓은 거가 판타지 세상이네요. 진짜. 중국에 보통 이런 진짜 판타지 같은 곳이 중국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못 만드냐고. 왜 만들어도 왜 서양 그 미래 서양 그거만 만드냐고. 이건 그거. 세이브 포인트인가 보네. 서양 옹기조지 몸을 회복합니다. 아, 맞네. 호리병에 술이 다시 타는 동시에 모든 묘기가 부활합니다. 맞네. 수행. 속성을 수행. 없고요. 아까 전에 했고요. 상품.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할수 있군요. 무한 소멸약. 보호. 복용 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피해 감염을 획득합니다. 돈은 어디 있어? 843. 어서 오십시오, 마라유님. 당시. 아유. 기본순. 포션. 이게 포션인가요? 복용 후 즉시 연소 상태를 제거하고 일정 기간 연소 사용. 가루약.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검은 신화 50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나가기. 아, 여기서 이제 포션 채우는 거네. 이게 힐링 포인트. 저거 맞네. 맞네, 맞네. 딸랑딸랑 제가 예,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트리플A 게임. 손오공 이야기. 한손씩 밝혀보고. 손오공. 도술. 도술도 이제 생겼어요. 변신술. 사당에는 신기한 상태가 나오고.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당이 진짜, 사당에서 이제 피를 채우는군요. 포션 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당에서. 어이구. 이것도, 흑여풍산, 직산 여지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어있다.
채팅 치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 채팅 도우미, 전자 도우미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로니 님도 방송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 네이버에서 아프리카 전자 도우미라고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방송에 필요한 보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소리도 나게 할 수 있고 뭐 업 누르면은 자기 원하는 그것도 뜰 수 있고 막 사진도 뿅 뜨고 제 업 버튼 눌러 보시면 제 캐릭터가 나와서 춤추거든요. 그다음에 후원 같은 거 하면 또 알람도 빡 뜨고 그림도 뜨고 뭐 이렇게 하는 설정할 수 있어요. 처음이세요? 아, 많이 있어요. 근데 남자방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 게임하거나 작업하거나 방송하다 보면은 누가 왔는데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받아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방에는 알람 소리 많이. 아,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남자방에는 아마 많이 있어요. 이거 알람 소리 나는 거. 리우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저거 하시는 거 안가? 하면서 춤추죠. 이런 설정도 이제 다 이모티콘도 만들 그림 만들어가지고 어떤 뭐 이미지 있을 때 뜨게끔 설정도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나면 진짜 단순히 그냥 갖다 붙이기 복사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매니저 설정 같은 거 하는 거죠. 매니저 설정하는 것처럼 다른 그 사이트에서 주소만 갖다 붙이면 돼요. 예. QRL이라는 주소만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괴물 쟤하고 싸워야 되는 건가? 쿤 제우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싸우는 거 맞네. 아 역시 중국 아니랄까봐. 몬스터도 진짜 모양적이고 저거 좋아요. 아 몬스터야. 우와 진짜. 어? 피했는데? 맞은 거야? 피한 거야? 맞은 거야? 난 피했는데 피한 것도 물었잖아. 나 어떡해. 포션. 야씨 이거 너만데? 저스트 배피 해야 되는 거야? 아씨 어려워. 아씨 너무 센데? 잠깐만 두 대 맞고 죽는데? 아이고 이거 원래 이거 한 이 25시간용이라는데 나 이거 한 100시간 걸리겠는데? 잠깐 두 대 맞고 죽는다고? 나 이거 포인트 다 생명에다가 했는데? 큰일 났다. 향피우기 아니고.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인가? 죽지. 늑대수. 압산. 아, 이걸로 아까 전에 갔던 데도 이제 순간 빠른 이동 할 수 있는 거구나.